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라이브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분. Sorry guys for keeping you guys waiting. I just wanted to make the place look perfect for our life. 여기 사실 아래 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 어머 엄청 여기까지 꽃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꽃이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좀 더 있는데 시간 안에 다 넣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많고 다 너무 잘 받았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So I received way more flowers, but my family tried to squeeze in as many as they could in the time that was given because we were trying to kind of in a rush to start this live, but we couldn't fit it all on screen. But I've received all of your flowers, so thank you. 이 음악이 너무 분위기가 있나요? 죄송 소리가 너무 좀 너무 처지면 안 되는데 그치? 그냥 너무 정신없는 라이브는 밤이기도 하니까 안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제 생일에 맞춰서 또 설이잖아요. 비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이제 블링크들이 보내준 선물들 그런 거 다 이렇게 뜯어보고 하느라 엄청 가족들이 다 고생했어요. You're going to bed. 저희 친언니가 핸드폰을 했습니다. I love you. See you tomorrow. Thank you. 친언니가 생일 축하한다고 방금 가족들이 이제 자야 되나 봐요. The fire we both made. 이 노래 제가 1년 전에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듣네요. 여기 있어가지고 일단 틀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그 스피커 선물 받은 게 또 있어가지고 스피커랑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참 마음이 또 급하고 또 기계는 잘 못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연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해준 걸로 이렇게 스피커를 틀고 싶었는데 실패해서 지금 그냥 아이패드로 해놨습니다. 여기 장난 아니죠? 여기 원래 그냥 이리 와봐 누나. 어른이 됐어요. 그때 다 큰 줄 알았는데 그때 정말 애기였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그때 좀 어른이 됐어요. 댓글 읽어줘요. 네, 댓글 읽을게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생일 너무 많이 축하받은 것 같아서 벌써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해준 것 중에 이렇게 뭔가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들어 볼까. 저희랑 라이브를 진짜 처음 해보기도 해. 아 이런 라 처음은 아니지요. 이렇게 좀 뭔가 오피셜한. 아무튼 오피셜한 느낌이 나는 라이브는 또 처음인지라 처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랜만 이어서 뭐를 좀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막 도망가는 느낌이 안 나게 도망가는 건 정말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볼까 했는데 분명 실패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행크야 행기 뭐해? 아? 왜 올라오고 싶어? 올라올래? 올라올래? 뭐야?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북극곰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스페이스가 좀 더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미안합니다. I'm sorry. 아무튼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혼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좀 급하게 하느라 여기까지. 'Art for your life.' 우와, 엄청 귀여운 게 많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오케이 해볼까요? 디프 업젝트 댓글을 그래도 좀 볼게요. 원래 이렇게 음악을 트나? 라이브 할 때 저는 뭔가 좀 너무 썰렁할까 해서 하긴 했는데 우와 이렇게 그림자니까 되게 예쁘네요. 뭔가 여러분 저의 집이 항상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꾸민 거예요. 내가 당겨지네. 완벽한 라이브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여러분? 잘
여기 있네. 찾았어 이제 드디어. 1을 갖다가 이렇게 생긴 점은 밖으로 접는 선, 안으로 접는 선은 딱딱딱딱, 밖으로 접는 선은 딱딱딱딱딱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를 내가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 What about your solar? It's still in the making. We're working very hard on it right now. So if you guys just wait a little bit, it'll be right there for you. I'm very excited. 이게 뭐 댓글 읽는 창이 따로 있어야겠다. 아니면은 이걸로 또 V앱이 없나? 노래 제목이 뭘까요? 그렇게 큰 스포를 제가. 인스타 스토리 틴트호스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그거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제 가방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노래 지금 노래 제목이 뭐냐고요? 미안해요. Childish Gambino feels like summer.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솔직히 진짜. Childish Gambino의 feels like summer. 입니다. 좀 덥네요. 오케이.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 이 램프는 제가 어디 가게, 가구 가게 놀러 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다. 바로 샀습니다. 이 또 하나 사서 그 테디 오빠께 또 선물 드렸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스튜디오에 딱 두고 쓰시라고 제가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삑삑 소리 나는데 안 웃긴 거 아니에요. 의자 소리예요. 알겠죠? 좀 민망하니까. 근데 이거 헷갈려. 안으로랑 밖으로가 뭔 뜻이야? 방금도 소리 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 이 번호가 있네. 사자가. 오케이. 100 뭐라고? 149. 여기는 숫자가 없고 이게 1번 맞아? 머리 헤드. 근데 이거 좀 비슷하게 안 생겼는데? 다 번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얘가 1인 거 맞는 거 같은데. 여러분 저 하나도 못했어요 아직. 큰일났다. 뭐 만드는 저희 복구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만들면은 아침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7시 정도? 머리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머리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게 왜 나만 이게 이건 안 닮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머리 맞는데 뭐지? What? 진짜 헷갈려.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아니야. 내가 봤든 뭐죠, 여러분? 헹키? 치지마. 포켓 누가 무슨 소리 내니까.
언어 공부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저 진짜로 느낀 건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떤 피스인지 저한테 말을 안 해줘서 진짜로 어떤 피스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여기 안 써 있는 걸까? 나만 이게 헷갈리는 건가?